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용마산에 왔습니다. 용마산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구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산입니다. 바로 옆에 아차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어서 보통 아차산, 용마산 이렇게 연계 산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번에 아차산을 따로 갔다 와서 오늘은 용마산에 올라볼 예정입니다. 용마산 정상에는 용마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사실 저도 용마산은 처음 와봅니다. 올라가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저희 산타TV 구독자 100명 이벤트 추첨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당첨되신 10분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벤트에 응모하셨지만 아쉽게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산타TV 채널 운영하면서 좋은 이벤트 있을 때 또 참여해 주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멋지고 아름다운 산들을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타TV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등산에 관련된 강의를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산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라고 해요. 일단 계속해서 용마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앞서서 먼저 입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이라고 하면 이제 산에 들어오는 것과 이제 이런 자연과 교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약간 등산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입산의 기초는 첫 번째는 걷기예요.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산에서 걷기는 총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폭을 좁게. 두 번째, 천천히. 세 번째, 낮은 곳부터 올라라.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보폭을 좁게 그리고 천천히. 이 부분은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산타TV 1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산 후 초입부터 쉬운 길이더라도 천천히 평탄한 길일 때부터 페이스 유지를 잘 하면서 올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은 곳부터 올라라 라는 말은 체력이 남는다고 혹은 너무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막 성큼성큼 올라가거나 계단길을 뭐 두세 개씩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에서는 그렇게 걷는 것보단 항상 낮은 곳부터, 계단도 한 칸씩, 바위길이나 이런 것도 낮은 곳부터 하나씩 밟고 올라가면서 제 체력이 갑자기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낮은 곳부터 올라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여러분, 용마봉 오르기 전 바로 아래 이런 양 갈림길 나오는데 둘 다 용마봉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하는 길 같고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진해서 용마봉에 올라 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좀 전에 그 용마봉 정상 아래 바로 양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갔으면 좀 이렇게 편하게 우회하는 길이고, 제가 직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등산 중이신 어르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용마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멋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여러분, 아까 거기서 직진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이런 암릉 구간이 살짝 있네요. 여기도 올라보고 우회로로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 암릉 구간을 우회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고단이다. 뭐지? 자연스럽게 한눈.
짠!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용마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용마산 처음 와봤는데 높이는 348m 정도 되는, 그리 높지도 않고 그리 낮지도 않은 산인 것 같아요. 도봉산이 700, 북한산이 800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정도 되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산이긴 하지만 코스도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깔딱고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서울 시내가 탁 트이게 굉장히 이쁘게 잘 보여요. 도봉산, 북한산, 남산타워, 저기 롯데타워까지 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쭉 도심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용마산역에서 시작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상까지 오르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내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정도. 그리고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